주임원사님이 군복 입고 술떡 대가지고 기어다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치였어.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 말이야. 거의 여치가 존나 커가지고 그냥 우울증 걸린 아이번들이야. 언제 끝나냐. 갑자기 딱 돌아보면은 이 불들이 이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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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호대장 짜증나. 호대장이 이거 언제까지 끝내라 했어? 아직 군대를 안 가서 그런데 사격 훈련이면 그래도 훈련 중엔 재밌는 쪽에 속하나요? 사격 훈련이면 훈련 중에서는 진지공사 이런 팔 야가다보단 재밌지. 아니 솔직히 뭐 피탄지 작업, 진지공사, 말이 진지공사지 진짜 벽돌 날리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거보다는 재밌지. 사격주는 재밌는 편이지. 부대에 진짜로 존나 큰 멧돼지도 나와요. 모닝만한 멧돼지도 나온다 해서 진짜 존나 많아요. 아 진짜로 살짝 과장 조금만 보태자면 아 나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부대 이제 딱 하고서 이제 정리하고서 아침에 이제 창문 열려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주임원사님이 군복 입고 술떡 대가지고 기어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치였어. 아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만 거의 여치가 존나 커가지고 주임원사님이 기어다니는 줄 알았다니까. 이건 살짝까지가 장난이고 멧돼지는 근데 진짜 멧돼지는 사람만 한 게 아니고 진짜 참아난 거 나 우리 부대는 못 봤는데 우리 부대는 왜냐면 민가가 좀 가까워가지고 그런 거 잘 없는데 진짜 조그만한 참아난 뭐 그런 애들 막 돌아다니지. 예초 그니까 그거야. 예초병 휴가를 주거든요. 예초병을 하면 나는 안 받고 안 해. 휴가 안 나가고 예초를 안 할 거야. 예초병들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지금 걔네들은 일과가 예초야. 만약에 한 시간 동안 일을 한다면 이거 5분 하고 이거 한 시간 이거 50분 이 씨발. 안전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야 협곡바에게 너 지금 군인이지. 너 예초기만 해? 예초병들 이렇게 돌아댕기는 거 봐. 그러면서 애들이 다 뭔가 유체이탈까지는 아니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 그 약간 그 맨인블랙의 가방에서 머리 하나 더 나오는 약간 그런 그 외계인 누군지 아세요? 눈 약간 총 없는데? 하다가 괜히 윌 스미스한테 총 한 대 맞고 머리 터졌다가 다시 자라는 약간 그런 외계인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면회나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렇게 애들이 약간 이러고 걸어다니는 애들이 예초병이야. 딱 알 수 있어. 이렇게 군대를 가면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얘네들이 아까 말했잖아 5분 이거 가는 동안 풀 존나 튀고 이거 50분 동안 이거 애들이 다 한쪽만 근육 이래. 이것만 하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막 풀 존나 맞고 힘들면 그냥 뭐 누가 막 깔아놓고 쉬어. 그냥 풀숲에서 이렇게 쉬잖아. 그러면은 엉덩이에 쯔쯔가무시 병 걸려. 이제 이따이따이 병 쯔쯔가무시 다 걸려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먼저 누워 막 뭔가 표현할 동사가 없어. 애들 초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부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예초병들은 또 키도 커. 존나 X발 막 반지의 제왕에서 싸우는 나무들 있죠. 약간 아이번은 활기라도 차. 그 새끼는 그거 하든 도움도 안 되는 새끼 막 이러고 씨발 골렘도 막 소환하고 막 아이번은 활기라도 차잖아. 그냥 우울증 걸린 아이번들이야. 언제 끝나냐. 그리고 이게 군부대가 거의 다 시골에 있고 산속에 있고 이제 거의 보통 이제 양지가 발라요. 또 막 한 5분 동안 이거 존나 이거 예초기 존나 돌려. 어떻게 고쳐가지고 존나 돌리고 뒤에 보면 애들이 막 자라다가 눈 맞춰. 우리 예초병들 꿀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보면 얘네들이 다 숨어. 이제 갑자기 딱 돌아보면은 이 풀들이 야다 같이 딱 돌아. 노래 있는 아이폰 바로 탁 잘 된 거면 잘라버려. 그 정도로 빨리 자라요. 예초병들 다시 좀 느리게 자라게 하고 싶으면은 꿀팁 하다가 이거 그만큼 예초병들이 힘들다는 뜻이죠. 나는 휴가 안 받고 예초병 안 할래.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리고 예초병들이 너무 힘드니까 얘네들이 막 이제 크게 한 번씩 걸려가지고 막 쯔쯔가무시나 이따이따이 병 걸리면 한 번씩 몸져 누워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우리 같은 애들 중에서 한 명 이제 차출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하기도 해. 나도 한 번 했었어. 한 번 했어. 근데 군생활 동안 딱 한 번. 한 번 하면 재밌어. 할만 하던데 하는 애들은 보통 한 번 해본 애들이야. 한 번 하면 재밌지 막. 야 그거 막 보면서 막 막 풀 깎이니까. 전포대장님들 보고 싶다. 우리 첫 번째 전포대장님은 약간 뭐냐면
그 ROTC였는데 그분도 되게 어벙해서 좀 편한 스타일. 대구 사람이었는데 존나 잘생겼어. 얼굴 파얗고 진짜 누가 봐도 딱 오 잘생겼다 이렇게 느낌 나는데 어벙해. 병민이 밥 먹었어 말하면서 약간 경상도에서도 환영 못 받고 서울에서도 환영 못 받는 스타일. 무슨 느낌인지 알... 근데 태생은 경상도가 맞아. 난 또 행정 또 일도 했었잖아. 행정 일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중대장님이 와 우리 중대장님 짬이 높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최대위님, 최대위님한테 맨날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까요. 존나 불쌍해. 또 심지어 둘 다 경상도 사람이야 또. 어이 전부대장 일로 와봐. 니 이거 했나? 막 물어봐. 그러면은 아 그거 다 했습니다. 갖고 와. 해가지고 갖다 줘. 그러면은 우리 포대장님 화나면 자기를 3인칭으로 표하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을 때는 그러면 내가 어제 뭐 피아노 선생님이랑 선을 봤는데 아니 근데 지금 결혼하셨는데 선을 봤는데 마음에 든다 하고서 그 다음날 물어보면은 됐다 마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 어제 마음에 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들려! 약간 이런 스타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화가 나면 자기를 3인칭 써. 그래가지고 막 나 포대장은 이런 거 싫어 포대장 짜증나 이게 아니라 귀여운 척 하려는 그런 느낌 아닙니다. 포대장이 이거 언제까지 끝내라 했어? 막 이러면은 전부대장 이렇게 딱 써가지고 바로 시정에 오겠습니다 고쳐 오겠습니다 막 이러면 포대장 니는 왜 한 번에 안 해? 하면서 막 존나 이제 존나 뭐라 하면은 와이퍼 존나 돌아가시고 막 혼자 탐 닦는데 뒤는 안 닦으니까 여기 막 우린 컴퓨터에 볼 거 아니야 여기 막 점점 젖어가 이렇게 와이파이 반경 점점 늘어 막 이제 중대장님 막 시식대 막 저러면 저를 어디서 저런 어벙한 놈이 데려와가지고 막 말까 하면서 해가지고 혼자 기분 진짜 나쁘면 혼자 나가거든요. 덜 나쁘면 여기다 가자 해가지고 이제 나랑 같이 가는데 전부대장 와이리 멍청해도 말하면서 이제 나 데리고 가서 잠깐 먹으면서 이제 잠깐만 서로 이제 풀어. 그런데 화가 진짜 완빵으로 나면 혼자 가거든. 혼자 이제 식당 이제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어가지고 자요. 이제 수냉쿨러 돌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중대장 나가. 그럼 제일 높은 사람이 전부대장님이잖아. 그럼 전부대장님이 이제 혼자 땀 존나 계속 와이퍼 계속 꺼야 되는데 안 꺼 이제 딱다가 이제 딱 이제 와가지고 보호관님 앉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 빈 자리에 앉아가지고 병민아 성민아 뭐하노 이제 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제 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좀 도와주고 막 전부대장님 이거 저번에도 틀린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 니까지 그러지 마라 PTSD로 너 니가 얘기하는데 땀이 나노 하면서 계속 존나 어벙해 잘생겼는데 막 사람이 막 불쌍하고 있잖아. 이게 사람이 이렇게 어벙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병사들 중에 병장들이 맞먹으려 그래.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그러니까 맞먹는 게 이제 아예 얕보는 게 아니고 정도를 모르고 연등 쇼부를 치러 와.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그러니까 전부대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그만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병장들이 와가지고 끝까지 아 전부회장님 아 진짜 연등 요번만 해주십시오 진짜 언프리티 랩스타 씨발 니가 뭔데 나를 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언프리티 랩스타 할 때였거든. 병장들이 이제 정도를 모르고 막 해. 그러면은 전포대장님 당직일 때는 연등을 항상 해줘서 TV를 11시 12시까지 봐. 적어도 병장 생활관만이라도. 그러다가 심지어 두 번인가 걸렸어요 또. 그걸 걸리면 당직사관이 혼나거든? 존나 불쌍해. 그러다가 1년 지나면 이제 중위로 올라가거든요 소위가. 이제 그때 이제 본부로 발령나서 4층으로 가고 우리 중대에는 신입소위 또 다시. 근데 그 사람이 그 고려대 수석 졸업한 사람 고려대 디자인과 수석 졸업한 사람. 이 사람은 완전 좀 반대의 성향이야. 그러니까 존나 빠릿빠릿하고 똑똑해서 편했어요. 잔머리가 존나 잘 돌아가. 그러니까 나는 잔머리 전용으로 고대 간 줄 알았어 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등을 해달라고 하면 똑같이 둘 다 연등을 해줘. 그 어벙한 사람은 어벙에 앉아있다 걸리고 이 사람은 안 걸리게 불침번들 여기랑 여기다 세워놓고 수신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대대장이면 이렇게 하고 괜찮은 사람이면 앞으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신호 주게끔 해가지고 이제 다다다닥 해서 빨리 끄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전년도 어벙한 전포대장이 이제 자기 후임이 들어온 거잖아. 우리 부대 병사들이하고도 친하니까 자주 놀러와. 놀러오면 이게 살짝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약간 재훈아 잘하고 있나? 말하면서 약간 약간 꼰 부리는 거지. 이제 살짝 이제 얘가 더 잘하는데. 그러면 얘는 아까 말했죠. 존나 그런 거 빠릿빠릿하다고. 이거구나. 아는데. 100% 아는데 이 사람. 하고 이제 중대장님 들어와.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대장님이 이렇게 딱 혼자 뒷짐지고 혼자 작가 먹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딱 이렇게 들어왔다가 뭐 하나 이렇게 봐.
그러면 이제 막 점포대장 가르치고 있어. 막 재훈아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아 이거 내가 저번에 알려줬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인생 있게 딱 배웠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면 중대장이 이렇게 와가지고 니 뭐하노? 다시 하면은 어 충성 한 다음에 어 아 지금 그 인수인계 사항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얘가 이건 좀 중대에 좀 잘못했어. 근데 어 얘가 벌써 니보다 잘한다 약간 하면서 이제 근데도 그 고대의 그 점포대장님도 근데도 많이 털렸어요. 왜냐면 이게 자기가 하던 것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훈 장교님은 학교 선생님 됐고 나랑 라디오 방송 같이 했던 장교님은 내가 장교분들이랑 되게 친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뿌락지였냐고요? 뿌락지 느낌은 아니고 약간 영화 같은데 보면 약간 마약 밀매하는 애들이 부패 경찰들한테 약간 아니 넣어두십시다 이제 아니 시계 찰 일이 없어 어 아니 요즘에 핸드폰 보면 다 나오니까 어 아이 가자 어 야 저기 미소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약간 부당거래 약간 류승범 같은 약간 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군생활 같이 했으면 나 방송에서 군대 얘기 이렇게 못해 아니 이미 터져도 벌써 터졌어 어? 어? 말 둘 다 싫어 한여름의 애초병 오대기 얘기하면 할 말 또 많다 이거